눈물로 머리를 깎으며 스스로 세상을 등졌던 지난 시간들. 수없이 도망치던 그 길 가운데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채울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세상 가장 끝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, 승복을 벗고 머리가 자라는 동안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. 하나님 부르심에는 정말 참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격려해 주고 싶은 분이죠.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 분인데. 저 안에 끔찍거리는 열정 안에서 많이 헤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사실은 하나도 이뤄놓은 게 없고. 근데 아이를 보내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제 자신으로서는 부끄러운 자리거든요.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온전한 주님의 딸이 되지 못하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. 영접을 하고도 알코올에 의지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다시 헤맸고 그 세월이 10년이 되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. 서른에 결혼해서 이제 한 7년쯤 지났을 때쯤 아이 아빠한테 여자가 생겼어요.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자유분방하시고 또 글을 쓰는 남편이어서 아이 엄마로서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이렇게 누르고 살아왔죠. 근데 그 상대방 여자분한테 아이가 임신이 되었었고 9개월이더라고요.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.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절로 들어가고 시트를 덮고 자는 척을 하고 또 방법을 또 생각해내는데 그 시간 제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달아나가지고 낮에 그 병원을 숨을 만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숨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꼭 숨은 장소에다 그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서 말씀 듣고 그날의 분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기억이 됩니다. 그때 자기가 입었던 승복을 전체를 다 싸가지고 원목실로 내려왔어요. 원목실로 내려와서 이 승복을 이제 제가 예수 믿는 표로 목사님 제가 없으려니까 없을 수가 없어서 태울 수가 없는데 목사님께서 태워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또 혹시 마음 변할까봐 얼른 받았죠. 그러다 그 어느 정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6인실 병실로 내려보내셔서 거기에 이제 두루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중이었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다른 때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. 그래가지고 그 6인실에 있는 많은 환자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.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도운 하인만 하는 그런 감격. 저희 지금 원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하시고요. 우리 옆에 데이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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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해 주세요. 진짜 옛날 아니 옛날 동네가. 근데 이거 봐. 전주에 가면 이런 데 되게 많아요. 진짜 어릴 때 갔던 완전히 그 시골 동네 그 단층 건물들. 전기업체 아저씨 저기 찬조 출연 뭐야 관광 오는 사람들 같이 무슨 관광객이야 사실 몇십 년 만에 여행 보자 지금 자 이제 저희가 원주에 도착해서
우리 이해준 작가님을 만났고요. 식당에 지금 들어왔습니다. 선생님이 너무 밝은. 자, 우리 팀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.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세상에. 가자미 없어? 네, 저 조금 먹을 거예요. 잘 먹을 수 있어요. 가자미 드릴게. 가자미 요거 말씀하시나요? 네. 드릴게요. 아, 저희 아니 짧은 거 요거는 팔 길어요. 조금 먹으면 돼. 싸우는 거 하나도. 아니 아니. 저희는 양이 많아서요. 팔 길어요. 그냥 한번. 아니, 네. 아, 목사님, 각자 기도할까요? 네, 네. 자, 저희 각자 기도하고 가보겠습니다. 등급입니까, 이게? 맛있나요? 맛있어요. 일단 맛있게 많이 드세요. 맛있어요. 네. 비비가 몇 대요? 제가 지금 술 따고 내키라네.